무지복을 입고 악당과 싸우고 있는 한 남자. 남자가 회심의 펀치를 날리자 악당은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로부터 1년 후 떨어지던 악당으로부터 뽑았던 의안 한쪽을 손에 꼭 쥔 채 남자는 허망한 표정으로 우주선 안에 앉아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이 남자가 악당을 만나기 이전 아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여기 보이는 이 파란 피부를 가진 부족이 신성이 여기는 보석을 약탈하기 위해 악당이 침입하고 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주선의 선장인 남자와 선원들은 악당이 훔쳐간 보석을 다시 훔치고 이후부터 이들은 보석을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와중에 남자가 실수로 악당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루님, 히어로가 악당 죽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게 왜 실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자 표정을 잘 보세요. 어이없음, 황당함, 아쉬움,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의 표정 아닌가요? 사실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싸우면서 애증이 생겼고 서로와의 전투로부터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다 보니 자신의 적이 죽어버린 상태. 빌런이 있어야 히어로의 존재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이 싸울 악당이 없다는 사실에 남자는 무한한 허무와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선원들도 당연히 타성에 젖어버리겠죠. 우주선을 운전하는 선원이 조는 바람에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거나 힘없이 탁구를 치거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는 등 다들 지루함을 달랠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선원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공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도 그땐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지만 이젠 시리얼통 옆에 대충 놓아둔 부족의 보석을 보면서 악당과 행복한 싸우던 시절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남자. 하지만 이때 이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장인 남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듯 보이는 이 남자의 친구는 우주선을 돌며 무력감에 빠진 선원들의 모습을 쭉 둘러보기도 하고 대충 입은 옷에 시리얼 숟가락이나 멍하니 감상하고 있는 선장의 모습을 보며 깊은 사념에 잠깁니다. 선장과 함께 악당이 맞서 싸우며 즐거웠던 순간들과 활기 넘쳤던 선원들, 탁구하는 모습조차도 지금과 달리 활기가 넘쳤던 그때 모습을 친구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서 숟가락을 드는데 더 이상 악당이 없는 상황에 무력감이 빠져버린 이들을 위해 악당처럼 눈 한쪽을 뽑고 친구가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비상탈출 우주선을 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신과 함께했던 캡틴과 선원들이 타고 있던 우주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의 친구. 그것도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던 그 보석을 다시 가지고 튄 채 말입니다. 눈을 뽑고 보석을 훔치고 이 모든 상황을 거의 메소드 연기 수준으로 과거처럼 똑같이 재현하여 남자에게 다시 그때 활기찬 일상과 열정을 되찾아주기 위해 친구는 악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악역이 된 친구로 인해 다시 분주히 일을 재개한 우주선. 무력감에 빠져 텅 빈 표정만 짓던 남자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얼굴엔 미소가 지워지며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도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한 곡은 졸지의 센츄얼입니다. 여러분 노래 진짜 좋죠? 제 Q&A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제가 이전에도 좋아하는 뮤비로 조지의 슬로우 댄싱 인 더 다크를 소개할 만큼 조지라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뮤비의 스토리만 스쿨트면 적을 물리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한 남자, 그 남자에게 삶의 목적을 되찾아주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친구가 희생하는 그런 스토리,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사실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인이랑 싸우고 막 눈알 뽑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Sanctuary라는 곡은 사랑 노래거든요. 공식적으로 딱 이 의미다 라고 밝혀진 바는 없지만 노래의 가사와 함께 본다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사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권태의 연인이다? 짝사랑 관계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저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해외 반응이나 리뷰들도 되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서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쪽이 더 공감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